뮤지컬 곡하면 가장 유명한 아 그렇죠. This is the moment. 아, 지금 이 순간을 저와 옆에 계신 우리 박성주 배우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사랑을 간직하시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도 아니에요. 조금 전도, 조금 후도, 어제도, 내일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시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지킬의 나이드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 다음 곡으로 불러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다 원했던 이 순간 그렇죠.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아, 네, 여러분들 그만큼 저희가 강조해서 불러드렸으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가 보면 우리 뭐 가족인 줄 알겠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쪽에서도 계속 인사해 주시고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잘 보여요. 저희가 조명을 이렇게 비춰서 좀 안 보기도 한데 제가 좀 가리고 이렇게 봐요. 누가 이렇게 보고 있나. 여러분들 좀 밝은 표정으로 봐주시니까 아 우리 빨간 누나 맞췄나 보다. 빨간색 하나씩 다 들어있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꽃집 재니까 화사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다 밝게 보여서 너무너무 좋고요. 앞에 커플 아까부터 계속 안봐서 하나도 계속 보고 계신데 여자친구분은 밝게 웃고 계시고 남자친구분은 그냥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저기 빨간 누나들 또 있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빨갛고 노랗게 물든 이곳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지금 이 순간에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하게 한번 강하게 한번 강조해서 불러드려봤어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강이 씨가 우리 사강이 씨도 빨강이네.
그쵸. 오늘 저도 마쳤습니다. 아, 오늘 진짜. 장성하면 빨간색인가요? 네, 그러니까. 빨간이죠. 아, 네. 내일 빨간 거 하나 사입어야겠다. 장성 시장 가가지고. 오늘 노란꽃 축제인데. 원래 그렇게 노란색, 됐네요. 빨간. 네. 내일은 우리 누나들 노란색 거 마옵시다. 좋습니다. 그래요. 노란꽃 축제, 여러분들. 노란꽃 축제예요. 장성에서 하는. 네. 행복한 시간 계속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꽃같이 또 아름다운 또 우리 사강씨가. 네. 나온 이유가 있겠죠? 아, 네. 제가 이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여기 분위기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너무 유명한 곡인데. 아이유의. 아이유. 이미 유명하다. 반편지. 다들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세요? 모르실 것 같지만 이미 좋아 그냥. 이미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네. 여러분들 제목 그대로 반편지 너무 감성지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장소에서 또 아름다운 사람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우리 사강 씨가 불러드리는 반편지 들으면 오늘 밤 못 잊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좋잖아요. 시작부터 너무 좋아요. 못 잊어. 전라도잖아. 또 진하게 또 감성 있게 우리 사강 씨의. 네. 반편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이을게요.
아, 다음으로는요. 또 다시 이분 승주 씨 모시겠습니다. 나만 하는 것 같아. 느낌이 크죠.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 사강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편지 정말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좋아하는 가수였고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이제는 우리 사강 씨로 이 노래를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가 돼가지고 일교차가 너무 크잖아요. 제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감기로 걸렸어요. 이게 원치 않게. 그래서 아까 목도리를 차고 좀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축제철이라 또 많이 나가고 싶고 또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따뜻하게, 조금 덥더라도, 조금 낮에 좀 더워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꼭 붙들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커플이 진짜 많아요. 여기도 또 커플이 역시나 또 여성분은 웃고 계시고 남성분은 딴 데 보고 계셨고. 보통은 그래요. 구경이라는 게 여성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남성분들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혼자 계신 분도 계시네요. 형님 또 혼자 오시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가시는 건가요?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옹기종기 이렇게, 이게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축제 올 가을 겨울 축제 다 같이 다니시면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커플 보면 좀 부러워요. 제가 좀 부족, 딱 봐도 부족한 게 없잖아. 근데 또 누나들끼리 또 부럽다. 그것도 부러워. 옆에 막 끌어안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행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남녀를 다룬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옛날 이야기, 소설이나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에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사랑 이야기의 원조가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로미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줄리엣. 조금 이제 건강해진 로미오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좀 집에 가고 싶은 좀, 깐단 호박 박스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보시는 로미오. 어떻게 빨간 옷을 입은 줄리엣. 이게 많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기서 뭘 또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또 줄리엣끼리 모여있고, 로미오끼리 몰려있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은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이 된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뮤지컬 배우기도 하고 해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하실 거고, 제가 불러드릴 이 노래 또한 생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전 처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셨을 때, 그때 장성 노란꽃잔치도 뮤지컬 배들이 불러줬던 그 노래를 한번 귀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딱 제가 로미오 역할을 할 거고요. 아름다운 줄리엣이 어디선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나의 사랑 나의 운명이라는 곡 여러분들에게 다음 곡으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줄리엣 사랑이 소중한 별이 찾는 것 사랑이 모든 걸 벗어
오늘 처음 들었지만 노래 되게 좋죠? 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대학교 가가지고 처음 들었는데 네. 오늘 너무 산뜻한 거예요. 오늘 뭐 줄리엣 누나들 많이 앉아있었는데 죄송해요. 줄리엣을 못 대드려가지고 오늘 준비라고 왔으니까 오늘 줄리엣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여성분 나만의 줄리엣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요. 이 장성 노란꽃 축제 올해 말고 내년도 내후년에도 계속 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전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아, 우리 얼른 들어가 주시죠.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잔치랑 축제에 오면 네. 이런 사랑 이야기도 좀 들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평소 안 하던 것도 많이 하잖아요. 손도 잡고 또 뭐 기숙말도 좀 해보고 저것도 먹어볼까? 새로운 거 시도도 해보고 그럴 때면 약간 좀 어릴 때 그런 막 소년소녀 때 그런 감성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죠? 저 또한 그래요. 이렇게 공연을 왔지만 이렇게 좀 멀리 오는 경우는 되게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차 타고 오면서 휴게소 들려서 아까 저거 감자도 먹었거든요. 알감자도 먹고 막 하는데 그런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지금 뭐 나이가 들어도 이 놀러 간다 축제를 간다 이러는 거는 이 설레임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소년 소녀의 마음이 저도 소년의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한재 씨가 여러분들에게 네. 불러드릴 노래가 있다고. 그쵸. 네. 소년 소녀 하면은 참 생각 많이 나는 노래긴 한데요.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한테 한번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를 키우시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이 가슴속에 안에 있던 이 모르고 살았던 잊고 있었던 이 감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녀의 감성이죠. 소녀 감성. 여자 감성. 근데 그걸 참 잊고 사시다가 요거를 일깨울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 자식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래서 그걸 조금이나 일깨워줄 수 있는 게 자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참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우리 또 어머님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우리 가수분의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이문세 씨의 노래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아 문세 오빠 너무 좋지. 이문세 씨의 소녀라는 노래 제가 한번 우리 어머님들께 한번 또 바치는다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 씨의 소녀 들려드릴게요. 내 곁에만 찾고 싶어
떠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아유, 자꾸 군데군데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만큼은 계속 제가 오빠를 할 테니까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다. 기분이 좋네요. 아유. 소녀, 진짜 소녀. 누구나 그 사랑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는 그 꿈이 있었어요. 전 어렸을 때 꿈이 빨리 결혼해서 아가를 낳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셨거나 이루고 있는 중이세요. 다들 커플이거나 아니면은 또 결혼하신 분들도 오셨고 하니까. 그래서 이 소녀라는 곡이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어서, 목이 쉬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목매이는 것 같지? 울진 않아요, 울진 않는데 되게 너무 부러워요. 보기에 너무 부럽고, 이렇게 맞아요. 아름다운 장소에 아름다운 공기와 좀 공기가 좀 차가워지고 있지만 또 그럴수록 또 붓고 이렇게 뭐 거의 뭐 하나가 됐어 그냥. 너무 보기 좋아요. 저 애정각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막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 오늘만큼 해야 되잖아요. 맞아, 여기 새로운 커플도 오셨고. 그럼요. 좀 붙어도 돼. 좀 그래, 좀 보여. 이렇게 안 붙는 사람도 계신데 좀 가까이 좀 오늘 같으면 좀 붙어가지고. 모자도 커플을 쓰셨는데 왜 안 붙으실까? 색깔 파란색, 초록색 맞춰 입었는데 뭐만 안 붙어? 좀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아, 뭐 어떻게 해? 뭐 너무 싫어한다 옆에 있는 분은. 엄마라고요? 친구 아니야, 친구. 아,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하고 또 계속 사랑에 관련된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어요. 음악이라는 것도 감정의 하나의 표현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랑을 많이 하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랑에 관련된 노래들이 많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다음 곡 또한 여러분들 되게 귀에 익숙한 사랑에 관련된 노래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는 말 연애 초반 때나 뭐 친구들한테는 할 수 있어. 사랑해, 뭐 한테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해. 저희 친한 형동생이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제 친구 커플도 보면 항상 이렇게 설거지 할 때 뒤에서 안아줬었다는데 이제 그것도 좀 쑥스럽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익숙함이 점점 이렇게 뭔가 점점 이렇게 익숙함이 너무 익숙함으로 사라져갈 때 저는 되게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이 가득 담긴 곡을 하나 준비했는데 해결책인 거야. 사랑한다는 말 조금 힘들면 다른 말을 좀 바꿔서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뭐 아실까 모르겠는데 쿨의 노래 중에 가수 쿨 있잖아요. 쿨의 노래 중에 아로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아로아는 아로아라는 뜻이 네덜란드의 마오리족 있잖아요. 마오리족이 우와 떡막한 애들 막 걔네 마오리족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아로아라고 한대요. 걔네는 그런 거 우와 아로아 아로아 이렇게 하는 거야. 또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하와이에서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알로아. 그건 알로아, 그 아로아는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조금 쑥스럽고 좀 어려우시다면 한번 그냥 아로아라는 말로 간단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아로아 여정도 있어요. 여정도 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뺨을 때리시네요 갑자기. 그런 시간을 너무 사랑하면 막 그런 게 있어 막 깨물고 싶어 막 너무 좋으니까 뺨을 그냥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로아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쿨의 아로아라는 곡 여러분들 한번 불러드릴 건데요. 부르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냥 편안하게 아로아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아로아라고 외치고 이 노래 함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아로아.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했어. 이제 옆에 보고 아로아 아로아 시간 계속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두운 뒷불에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오직 하나 영원하는 법은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 외쳐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아로하! 좋아요. 약속해 힘들 땐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좋은 방안이죠. 아로하 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로하? 제가 우리 누나가 있는데 제가 누나가 있는데 좀 사설인데 갑자기 하는 얘기인데 누나가 1월에 결혼했는데 8월에 애를 낳았어. 너무 사랑한 거지. 너무 아로하한 거지. 그래가지고 태명이 로아였어요. 아로하. 제가 져줬거든요. 태명 뭐라 하지 하길래 로아 어때? 로아 그랬더니 아 로아 너무 흔해 이래서 흔하지 않다. 아로하라는 말이 있다. 아로하가 이 사랑이라는 말이다. 그랬더니 누나 너무 좋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표현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누나한테 이게 사랑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연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소중함에 아니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 근데 이 사랑했던 사람이 나한테서 이게 빠져나가니까 내가 그 못했던 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부족하는 것만 생각나죠. 그쵸? 그러니까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걸, 더 이쁘다고 해줄 걸, 더 이렇게 볼도 좀 잡아볼 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감히 제가 뭐 어린 놈이 뭐 형님 누님들한테 교훈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그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다니까 뭐 제가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좋은 말들이 있으니까 진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팔짱 끼고 너무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좀 이렇게 좀 살짝 살도 좀 되면서 그런 시간 계속해서 보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잖아. 자, 더 좋으려면요. 제가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거를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저희가 우리 이렇게 관객분들이 저희 공연을 이렇게 봐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저희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이 저희한테 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다 여러분들이 환호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막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상품을 좀 나눠드릴까요? 있어요? 상품이 준비돼요? 저는 너무 좋아요. 나도 몰랐어. 이미 상품을 당선 딱
따놓으셨는데 와. 저기 우리 여기 네. 플라워 가든에서 우리 화분과 지정 제주도에서 자, 핸드크림을 좀 이렇게 네, 준비를 좀 해주셨어요. 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이 두 개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두 개를 가져가시려면 엄청나게 크게 환호를 해주셔야 되고 네. 뭐 조금 가져가고 싶다 yeah. 적당히 가져가고 싶다면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환호해 yeah. 주시면 또 저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yeah. 지금부터 우리 몇 곡 남았죠? 우리가 하나 둘 세 곡 정도 남았어요 세 곡 자 세 곡 다 세 곡 남았는데 한 곡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셋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저희가 상품을 드릴 거예요 아, 너무 그냥 좋다. 드리나요? 절대 이 상품?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드리죠? 환호를 많이 해주시고 아, 우리가 눈에 딱 띄었을 때 저분 드려야겠다 아. 저분 손이 촉촉해져야겠다 아. 박수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손이 너무 거주해졌으니까 귀가 얼른한 정도로 소리 그렇죠. 지르신다 아. 그래서 네. 핸드크림을 선물해드려야겠다 아. 누나 마스크 했으니까 너무 무리 안 해도 목 나간 것 같은데 너무 무리 안 해도 되니까 만약에 소리 지르기 좀 목이 너무 아픈데 막 환호하고 싶으면 그냥 뭐 표정만으로도 저희한테 에너지를 주시면 아 정말 나 다 알 수 있어 우리 또 아 저런 거 너무 좋아요 그쵸? 너무 좋아 열 커플 네. 아까부터 좀 뒤늦게 오긴 했는데 형 멋있어 형님도 멋있고 트렌치코트 딱 형님 콧수염인가요? 뭔가 이렇게 수염도 다 좀 멋있게 아주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앉아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기도 아까부터 또 계셨고 진짜 오늘 선물 진짜 다 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환호를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부터 계속 찍어주고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희 이렇게 촬영해주고 계신데 저희도 이제 뮤지컬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이죠 그죠? 그래서 뭐 촬영하신 후에 그 아무데나 올리셔도 돼요 저는 아직 초상권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저희 뭐 찍으시고 뭐 좋은 부분만 뭐 친구분들에게 공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SNS 같은데 그냥 올리셔도 되니까 그러면 또 우리 한재씩 SNS에 또 올리신 분들에게 뭘 해드리죠? 저희가 좋아요를 눌러드립니다 아, 직접 찾아 나 오늘 다 찾아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애프터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촬영하시고요 공연 끝나고도 혹여나 뭐 저희 그냥 잘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혹여나 뭐 사진 찍고 싶으시거나 뭐 그러시면 같이 오셔서 사진도 편하게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다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더 좋으려고 맞죠 좋겠다는 준비를 했죠 맞아요 혹시 우리 커플 맞죠? 얼마나 사귀셨어요? 5년? 근데 결혼 아직 안 하시고 와 해야 되는데 그래요 또 커플분들 우리는 마누라 34년 와 결혼 33년 또 거기는? 27년 결혼 27, 와 진짜 근데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다 결혼하셔도 이렇게 또 와가지고 데이트도 하시고 맞아요 이게 또 축가로도 많이 쓰이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좋겠다 여러분들 저희가 보기 너무 좋아 보이니까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다음 곡으로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사귄 지 5년 되셨다고 했죠? 그렇죠 이제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해야죠 남친분이 프로포즈 할 때가 됐어 용감하게 준비하셨죠 프로포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았어요 왜냐면 네. 너희 둘이 나란히 내 앞에 앉아있는 모습 보았을 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될 줄이 알았어 입이 너무나 많이 는 너희 웃는 얼굴이 엄청 똑같아 찡그리는 얼굴이 비슷해 정말로 인연인 것 같아 Charlie!
되셨어요? 11년? 3개월? 아, 그럼 더 살겠다. 33년 되셨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너희들 성격 내가 아는데 반말에 죄송합니다. 아, 싸우고 지낼 리가 없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즉각 사과하기를 바래. 좋지. 결혼하고 나서 저 사람 아이가 태어나면 안 싸우고 지낼 리가 없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즉각 사과하기 죽겠다. 좋으냐 해보니까 좋으냐. 달콤한 꿀 같은 솔로 생활은 오늘 이걸로 끝이야. 축하해 당신과 나의 여행을 축하해.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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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주세요. 정했어. 누군가요? 우리 커플이신 분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커플이신 자, 우리 커플이신 분들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진짜 공부 커플 살짝. 다. 괜찮아.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 우리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그렇지. 너무 고생하셔서. 이게 근데 그 1인이죠? 그렇죠. 이렇게 세트죠. 세트. 2인 1세트죠. 핸드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라도에도 굉장히 유명한 핸드크림이랑 칫솔이에요. 자, 여기 있습니다. 행복하시죠. 잠시만요. 여기겠습니다. 진짜 선물 받는 게 다들 이렇게 공손하게 두 손을 내미세요. 하나 더 받으세요. 더 받으라고. 동방 예지국이야. 한 분당 하나씩이죠. 네, 하나. 자, 알겠습니다. 나 커플당 하나 줬는데. 자. 축하드립니다. 자, 뭘 축하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받으시고요. 행복하시고. 하나 더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아가도 계속 사진 찍어줘. 우리 아가. 아가도 나와볼까요? 자. 하나 더. 금방 동거네. 지금 이제 몇 개 남았나요? 어머. 저희 또 있지 않나요? 또 핸드크림 없대. 없대. 우리 아가 하나 주고 우리 끝 매진 우리 형님까지. 형님 그냥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우리 애기 이빨 잘 닦을 거예요? 잘 닦을 거예요? 저희가 선물이 동났어요. 어머 너무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어요. 우리 애기 진짜 어디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없었다고? 치약을 받으려고? 아 그건 아니고. 아 이건 모르고 왔는데. 아 진짜 눈이 다 썩었네. 누님 내일도 저희 공연 또 하니까요. 또 오시면 또 선물 준비하니까 내일도 혹여나 또 잠시 와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아우 그 죄송해요.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선물에 동났어요. 애기 한번 보여준다. 우리 애기에게 큰 박수 한번 박수 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칫솔로 사랑이 싹트는 장선 황룡왕 노래한 꽃잔치입니다. 진짜? 응? 저것도 뭐예요? 화분도 있어. 저희 선물 너무 많은데요? 선물 또 들어왔다. 지금 안 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이 선물은 다음 곡 진짜 선택해서 해야겠다. 이거는 그쵸? 이거는 진짜 이건 정말로 몇 개죠? 세 개밖에 없어. 이거 진짜 딱 세 커플만 저희가 선택 세 분만 고를 거니까 다 나오시면은 반갑긴 한데 우리가 좀 미안해. 이번에는 커플도 개인전으로 맞아. 커플이 개인전이야. 아니셔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황룡과 우리 또 장소 황룡과 노래 못 자지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준비해 놨어요. 뭐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아까 도착해서 한참 그냥 돌아다녔어요. 좋아가지고 밤이 되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쵸? 어두울수록 더 이쁜 것 같아요. 또 불빛도 막 이렇게 있고 막 용이 불 들어와 있고 또 이게 장성시에서 공연도 마련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저희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정말 진짜 전라남도 우리 장성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전라도 분들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선물 받고 가시네요. 뭐 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전라도 분들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저는 꼭 전라도 여성분이 아니더라도 전라도 나는 그 장모님을 두고 싶어.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라도에서 저희 4일 동안 여러분들 공연하니까요 뭐 좋은 장소 좋은 맛집 있으면 저희 끝나고 한번 더 추천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연 4일 동안 월화수목 이렇게 매일 6시에 이렇게 공연하니까요 오늘 보셨고 해서 뭐 내일 또 뭐 볼 필요 있어? 싶을 수 있는데 또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목요일까지 저희 밀크베이들의 버스킹 공연 계속 되니까요 저희 공연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또한 사랑에 관련된 노래요, 한재 씨. 그렇죠. 우리가 또 뮤지컬 배우인 만큼 뮤지컬 노래 중에 가장 사랑이란 이 포인트가 크게 담긴 곡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뮤지컬 올시겁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어른분들께서 가장 많이 아시는 팝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나요? 맞아요. 뭐 Come on baby 이런 하는 아주 느끼하게 노래를 하는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 가수의 노래를 쫙 모아서 뮤지컬로 한 또 뮤지컬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가장 좋아하는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는 참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영어 노래기도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해서 저희가 또 불러드릴 텐데 알아듣기 쉬우시게 네 그럼요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서로의 또 사랑을 조금씩 더 크게 느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원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솔로곡이기도 하지만 원래 뮤지컬에서는 다 같이 멋진 앙상블들과 함께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충분히 너무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노래에 또 크게 또 환영해주시면은 너무 예쁜 화분이요. 무슨 꽃이 달려있는지 저도 모르지만 딱 겉보기 너무 아름다운 세계 한정. 네. 세계 한정판. 한정판이면 소름 끼치잖아. 여러분들 일단 하나를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 Can't Help Falling in Love.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한 번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자, 누가 화분을 가져갈까요? 환호 소리가 생각보다 좀 작은데요? 잘 안 들려요. 누구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환호, 지금 선물 받으신 분들. 너무 잘해요. 선물 받았다, 나는. 아, 진짜 양심적이다. 선물 받았다. 여기 지금 왜 오시는 거죠? 그냥 앞에 앉으시려고. 뒤에 커플분은 선물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어. 근데 너무 고민된다. 어느 분한테 들어요? 그니까. 근데 저기 뒤에 두 분 커플 너무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저기 아까 물어보신 우리 뒤에 커플분. 바바리. 백허그하고 딱. 더워요? 더워요? 너무 따뜻해서 덥대. 그 멘트를 안 쳤으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기 걸린 것 같아 목소리가. 그러니까 더워요. 아, 너무 좋다. 진짜 고민스러울 정도인데 제가 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선택해서 드려도 되나요? 아니 그럼요. 저 그러면 아까부터 좀 제가 좀 말을 많이 걸었던 우리 빨강파랑 우리 커플분 무작 커플로 쓰신 분들 이거 하나 선물로 제가 드릴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드리냐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봉지채 드려야겠다. 이 꽃으로 대화를 좀 더 하시면서 물도 주면서 백허그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님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랑이 가득 담긴 노래들이 유독이나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아싸리 지금 선물을 좀 더 드릴까요?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화분을 하나 더 드릴 텐데 네, 진짜 이 화분이 난 너무너무 갖고 싶고 집에 돌아갈 때 이 화분을 안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팍 들어주세요. 손을 딱 들어주세요. 우리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 중에 손을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분 내가 이 화분을 너무 받고 싶다! 양심적으로! 자, 사랑씨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선물 안 받으시는데 너무 받고 싶다고 나오셨어요. 선물을 너무 받고 싶으세요? 이런 용기를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무대 앞까지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또 안 드리기도 참 여기 장성까지 와가지고 저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렇게 선물 받으러 나와주신 용기 가져주신 우리 분께 화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아직 선물이 하나 더 남았으니까 딱 하나 남았죠 지금. 맞아요. 저희가 이제 노래 두 곡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 곡은 하고 마지막 곡을 딱 하고 저희가 선물 드리는 걸로 맞아요. 할까요? 여러분들부터 시간이 벌써 흘러서 지금 두 곡 남긴 했는데 저희 그 공식적으로는 한 곡 남았어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는 저희 공의 이제 마지막 곡인데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저희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행복한 내일보다도 모레가 더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이에요.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이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또한 여러분들의 귀에 좀 낯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뮤지컬 노래 중에 또 뮤지컬 배우들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렇습니다. 노래인데요. 뮤지컬 렌트에 나오는 시즌 오브 러브라는 곡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사랑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아마 가을, 겨울이 가장 사랑의 계절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좀 추우니까 또 붙을 수 있으니까 이 노래 화려한 곡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또 사랑의 계절에 사랑한 사람과 우리 황룡과 노란 꽃잔치 오셨으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키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년을 분으로 나누면 51만 5,600분의 귀한 시간이죠. 51만 5,600분이에요. 1년을 분으로 나누면 그걸 생각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노래 가사의 대부분이 그 가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길지만 1분으로 따지면 1분 금방 지나가요. 저희 함께한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벌써 다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저도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줄 몰랐는데 저희는 벌써 또 내일 또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과 90분 동안 함께할 시간이 너무 설레기 시작해요. 51만 5,600분 중에 90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 함께하실 테니까요.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함께 사랑스러운 시간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뮤지컬 배우는 군대 뮤지컬 싱어즈 OAO의 마지막 곡 뮤지컬 렌트의 시즌 오브 러브 불러드리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들 어떻게 말해요 산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사랑으로 없었거든요. 준비한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노란 꽃잔치에서 앵콜. 아,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비한 곡이 없는데. 진짜? 그냥 아무 곡이라도 틀어달라고. 그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 최고의 공연은 누가 만들죠? 저희가 공연은 저희가 만들고. 공연은 저희가 만들고. 최고의 분위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생각도 못하게 앵콜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앵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남은 선물 하나 드렸어요. 우리 꽃 선물. 응? 어디? 반납. 반납? 반납이 들어왔네. 마음에 안 드셨나요? 바꾸시기. 대박. 드리겠습니다. 너무 로맨틱하다. 어머. 부인분께서 꽃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거 가지고 싶으세요. 이거 무조건 그쵸?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 핸드크림과 아까 못 받으셨던 그러니까. 분 중에 너무너무 갖고 싶다 하시는 이게 너무 정말 경쟁자가 울어. 저 통솔자가 누구죠? 어머니인가요? 어머니 통솔자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서울에서? 서울? 서울. 빨간 모자 어머니는? 가까워? 그렇지. 근데
서울, 저희도 서울. 근데 여기 또 전라도 축제.